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하는 마음,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업무 효율을 떡상시켜준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협찬 하나 없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 건진 인생템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치도록 퇴근하고 싶은 직장인의 꿀템 발에먹입니다. 이 발에먹 하나면 책상 밑에 있는 발은 휴식 시간처럼 쭉 뻗어서 남몰래 쉴 수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발에먹을 사용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확실히 다리가 덜 붓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리를 올려두거나 쭉 뻗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보다 발을 올려두고 의자를 살짝 젖혀두니까 개운하게 잘 수 있었어요. 설치 방법도 고리에 걸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고리 안쪽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하는 게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또 끈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거라 자세를 바꿀 때마다 조절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게 되니까 허리도 무리갈 수 있다는 점 조심해주세요. 다음은 부족한 책상 공간을 넓혀줄 부착식 서랍입니다. 평소 책상 위가 볼펜이나 명암, 충전기로 너저분할 때 추가적인 서랍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나만의 간식 창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몰래 간식 먹기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미니 케이스를 끼우면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필기구를 넣거나 칫솔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잡이가 따로 없어서 아래쪽을 잡아당겨야 하더라고요. 쓰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저는 끈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라 그런지 열리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또 앞부분에 턱이 있는 책상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있죠. 그리고 구매 전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외로 접착력이 좋아서 스테이플러나 보조 배터리 같은 무거운 물건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착력이 좋은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위치를 옮기고 싶었는데 너무 잘 붙어 있으니까 다시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구성만 제외하면 실용성은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틈새 서랍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랍은 부피가 커서 책상 밑에 놔두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부피 차지가 작아서 책상 밑에 놔두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촬영 준비 때문에 항상 책상 위가 너저분한데요. 맨 윗칸에는 고데기나 핸드크림, 가운데 칸에는 화장품이나 거울, 맨 아래 칸에는 대본을 보관해두기 좋았어요. 하지만 얇은 만큼 많은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것도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라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에다 평평한 바닥에서 사용하는데도 열고 닫을 때 흔들림이 있어요. 좁은 틈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흔들림이 덜해서 책상이나 책장 사이의 애매한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간단한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지만 보관할 게 많으시다면 비추입니다. 다음은 항상 꽂을 자리가 부족한 멀티탭의 변화를 줄 테트리스 멀티탭인데요. 저희는 보통 멀티탭에 컴퓨터, 충전기, 전화기, 그리고 건조한 날에는 가습기까지 꽂아서 사용하는데 머리가 큰 어댑터가 있다면 콘센트를 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멀티탭은 머리가 큰 어댑터를 사용해도 모양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는 부분 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접어서 모니터 받침대 가장자리에 두고 사용하면 충전기를 꽂을 때 굳이 손을 멀리 뻗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어요. 그리고 겨울엔 히터 같은 전열기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스타일러 같은 대형 가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대 4000W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 멀티탭을 숨기기보다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콘센트를 뽑을 때 힌지가 약해서 부서질까봐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멀티탭이라 큰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오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쿨링팬 마우스를 가져와 봤어요. 솔직히 디자인은 징그러운데 제가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1시간만 마우스를 잡고 있어도 손에 땀이 차기 마련이잖아요. 이 마우스는 구멍 사이사이로 펜이 회전하면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까지 펜이 있어서 땀이 차는 부위에는 다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팬이 돌아가니까 소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소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게다가 스크롤 휠도 메탈 소재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마우스와 다르게 구멍이 있으니까 이 틈 사이로 먼지가 잘 쌓이고요. 그냥 땀을 식혀준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하지만 선풍기 같은 바람 세기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또 펜 온오프 스위치가 바닥에 있어서 마우스 패드에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아서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만 알고 계신 사무실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 아이디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